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국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민속음악이겠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 나라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덧붙인다면 그 나라의 정통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뿌리와 정통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악을 사랑하시는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에스더정 수석부의장님이시죠? 네. 미주 국악진흥협회죠. 국악진흥회요. 진흥회. 예. 수석부의장님이신데 우리 정 선생님은 그 버겐 카운티에서 일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오랫동안 일을 하셨죠? 네, 한 12년 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장의 수석 보좌관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계시나요? 시니어 디파트먼트에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국이요. 네. 네,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하시고 예. 많은 일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악 수석협회 수석회장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국악 경연대회 제14회 때 경연대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상도 받고요 그랬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국악을 했습니다. 근데 전공은 영문학 전공을 했는데요. 네. 또 부수적으로 국악을 항상 했었습니다. 네. 특히 가야금하고 창을 좋아해서 가야금 병창으로 박귀희 씨 수제자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대단한 실력을 소유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랫동안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 오셔서 또 이렇게 한국 국악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계신데 이따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우리 그 미주 국악진흥회의 이선행 이사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본래 그 국악을 좋아하셨나요? 원래 제가 그 음악을 제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물론 팝도 좋아하고 포크송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국악은 우리 세계의 우리 국민들 국악을 많이 알리는데 네. 그 역점을 두고 또 우리 1.5세나 2세들에게 우리 국악을 계승을 시켜서 나름대로 국악의 대국이라보다도 국악을 좀 많이 발전시켜서 네. 그래서 우리 국악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우리 민족의 혼을 이제 알리게 되는 네, 알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제가 국악을 선택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일인데 이 국악을 외국에 나와서 무슨 그 고리타분하게 국악이냐라고 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땐 좀 황당한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고 우리의 역사이고 뿌리이고 우리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의 1.5세 2세들 또 에게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악이 옛날에는 그 소위 국악 매니어들이나 또는 그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이 국악을 좀 좋아하는 형태였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퓨전 국악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국악을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한류하고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악 한류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뭐 지금 그쪽 그룹들도 있고 무슨 담비라든 그런 그 보컬도 있고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국악이 앞으로는 이렇게 국악이 정착이 되면은 이 문화의 대국이 되면은 그 세계의 브랜드가 높여질 수 있어요. 네,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네, 굉장히 네. 높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발전시키면서 아이들이 또 자라온 사람들이 계승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우리 문화를 받아들여서 계승해서 세계 발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문화를 이바지할 수 있는 거죠. 이바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악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그 세계 국악 경연 대회가 개최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벌써 올해로 16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16번째인데 16년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0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오랜 역사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국악을 통해서 많은 그 외국인들도 참여를 했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팀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소위 그분들이 와서 이제 무슨 그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콘텐츠,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경연을 나온 업체들도 많이 있었죠. 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외국 학생들이 한국의 국악을 와서 공연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한류 문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타 민족의 그 전통 민속 음악을 우리가 구경은 했어도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배워서 춤을 춘다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노래를 한다든가 한 것은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14회 때 네. 참여했거든요, 경연대회. 그때 제가 뭘 봤냐면 박윤숙 씨 국악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나와서 춤을 췄어요. 어린 학생들이었었는데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도 있었고 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 좀 충격을 받으면서 아, 저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이중 언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네.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앞으로 저런 외국인 학생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네. 그때 예. 영어를 또 잘 하시니까 아, 뭐, 또 잘하는 것보다 또 하셨고 그 방면에 제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영어를 해야 되는 방면에 계속 있고 지금도 바일링걸 그 한국어 영어 하는 그걸로 해서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버겐 카운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국악 학교를 정말 온 세계 학생들이 다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국악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국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옛날의 국악이 아니라 그 어른들에게는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또 고국에 대한 애국심과 애향심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일이 그렇죠. 또 혼을 만들어주는 일이고 예. 그것이 우리의 국악인데 그런 면에서 국악 역할이 크게 지금 그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악 경연대회 행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행사가 우리 그 이선행 이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6월 25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죠? 네. 6월 토요일. 25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이요? 예, 예. 6.25. 네, 아침 9시부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행사를 해요? 오전에는 이제 다 경연대회니까, 아침에 이제 개회식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예, 개회식하고. 시작하고? 예. 예. 저녁까지 행사를 하고. 계속.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경연대회 하죠. 몇 팀이 오길래 하루 종일을 해요? 글쎄, 저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몇 개 팀이 왔었는데. 58개 팀이 왔죠. 예,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 팀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네. 예. 아마 14회 때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개 팀이 왔던 네,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시니어부로 나갔는데요. 제일 늦게 했었습니다. 시니어 예. 보면은 예. 이게 그 뭐 어떻게 팀으로 나눠지나요? 뭐 예. 아동부부터 이어지나요? 예. 초중고 대 일반부 그다음 시니어부. 그러니까 유치부, 예. 초등부, 중등부, 예. 고등부. 대학, 또 대학 일반, 일반, 그리고 시니어. 시니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명인부가 있습니다. 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채점하는 동안에 명인부에서 특별 공연을 합니다. 아하. 예. 저녁에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시상식은 뭐 한 7-8시쯤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 저 유연부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 다양한 그 장르의 그렇죠. 음악들이 나오겠네요. 예. 그러니까 민요. 이제 노래를 하는 민요 그리고 이제 뭐 악기 네. 어떠한 악기의 종류든 많습니다. 뭐 악기. 춤, 예. 무용, 뭐 예. 사물놀이, 음흠. 뭐 국악에 대해서 많이 모르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 예. 것 같아요. 뭐 민요도 뭐 경기 민요, 동부 민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창, 남도 그렇죠. 창. 예. 그러니까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시니어, 명인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이 와서 하루 종일 공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국악의 축제가 되겠네요. 아, 너무너무 네. 멋있습니다. 그날 꼭 오십시오. 와서, 그날 꼭 오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그 국악을 하는 모습, 또 청소년들이 하는 모습, 또 어른들이 하는 모습, 그게 파인플라자에서 네, 하죠? 4층입니다. 파인플라자가. 장소가 상당히 크죠. 예. 이번에 많이 늘렸어요. 그 우리 때문에 더 뒤 그 배경 자체를 많이 늘려가지고 네.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용 인원이 한 천여 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이 되겠죠. 한꺼번에 네. 들어오긴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서는 이제 옷도 벗고 뭐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4층이지만 3층에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팀이 참여하게 되면은 대단한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뭐 그 시상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시상 내역은 우리 뭐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네. 대상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예. 나눠지게 되나요? 아주 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요. 특히 학생들은 이 학교에 다닐 때에 그 과외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과외 활동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경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서티피켓을 받으면 그 서티피켓 받은 그것이 레퍼런스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 레즈메에 들어가고 또 진학에 또 그 학생들이 장학생이 될 때는 또 그것도 도움되고 평생 동안 그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겁니다. 좋은 스펙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우리나라 국악이 정말로 그 혼에서 나왔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40년을 중단하고 안 하고 있다가 가야금을 딱 잡으니까 그냥 가야금 산조 창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혼으로 한 걸 알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여기 미국에 와서 정말 영어만 하고 그랬는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국악은 남다른 우리의 또 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서적으로. 네. 정적이면서도 강한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저 민요라든가 또 국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까도 한 얘기지만은 참 많은 그 정체성을 심어주게 되는 그렇죠. 훌륭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 행사는 훌륭한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상금도 많이 있나요? 상금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상금을 탔었는데요. 그 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 중, 고, 대, 일반부, 시니어 그리고 대상 그렇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은 지금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받는 사람들이 봉투를 열어볼 때 알 겁니다. 이 큰 축제이기 때문에 네. 재정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도네이션을 해 주십니다. 이것도 대상으로는 문체부 장관상도 있고, 있고 네. 또 나름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좀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네. 또 그 큰 상이 아마 더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대통령상이라든가 또 다른 국회의장상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있군요. 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시간이 미비해서 그랬는데 예, 점점 우리 국악 진흥회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회인데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 같고 국악하고 이제 세계적인 국악을 축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이사장님의 예상외로 국악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전혀 국악하고는 거리가 먼 얼굴이신데. 네. 너무 잘생기셨죠? 네. 좀 이렇게 현대화된 얼굴이셔가지고 국악하고는 거리가 멀으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국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악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네. 한국에서 미국 애국을 나오면 다 애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애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를 사실은 아이들한테 계승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은 근데 그걸 계승을 시켜서 한국이라는 어를 그러니까 소위 여지껏은 대한민국이 축구와 뭐 4강 하면서 발전이 돼서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드가 높여지면서 지금 가치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산업이라든가 뭐 한류들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그 음악도 하고 있고 그러듯이 이 국악도 계승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이 지원이 그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소위 나라를 위해서 그 애국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가장 우리 토품포들의 화합이 되고 예 그렇죠 예 이제 이 뭐 이사장님이시니까 또 재정 문제를 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좀 이렇게 수고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축제가 뭐 언제부터는 또 좀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참 많은 외국인들도 오겠고 말고. 예. 그 야외 무대를 꾸미는 것도 참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 생각은 쉽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동포들이 하나가 되면 또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예. 이게 이제 세계 국악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외국 참가팀도 와서 놀라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겁니다. 올해도 좀 많이 참여할 거로 예상이 되나요? 네.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많이 오게 할 겁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한국어반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어 학생들이 이런 축제에 참여해서 국악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 좋죠. 지금 한국어 정규 과목에 들어가는 운동 많이 하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하고 있고 구정도 아주 정규 휴일에 들어가고 그런데 국악도 그런 교육 과목에 들어가면 참 좋죠. 언어라는 것은 그 단순한 기억, 니은, 가계, 격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악을 좀 그 학생들이 많이 참관만 하는 것만으로서도 또 축제가 빛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영어만 하는 어린 학생들도요. 김치 참 네.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음악 들으면 춤추는 거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걔네들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좀 데리고 한국말 하라고만 그냥 그 타박하지 말고 그렇죠. 축제에 오셔 와서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국악의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렇지.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학교에 가서도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입장료가 있나요? 뭐 그날 행사에 아침부터? 입장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단지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한 팀이 오면 100불이고 참가비가 있고요. 그렇죠. 참가비가. 참가비.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참가비 해봐야 그 돈 받아서 그분들한테 모든 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네네. 참가비 100불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200불하고 또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넘으면은 단체가 300불, 되네요. 네, 300불 단체가 가지고 그 팀을 형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잘 되면은 또 대상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잘 돼서 아까도 우리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위 그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참여하고 하고 또 문제는 우리의 한국 문화의 그 독창적인 거. 그리고 세계에다가 알릴 수 있고 누군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아이들이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두 분에게 훌륭한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데에서 찾지 말고 국악이라는 어떤 그런 것만 한 장르에서만 찾아도 우리의 뿌리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정통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이 그날만큼은 그날 오셔서 무료이니까 함께 참관하셔서 행사도 빛내고 또 그날은 우리 고국을 그리면서 함께 즐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실 말씀들은 많으신데 우리 에스더 정 선생님 뭐 이렇게 카운티에서 근무하시면서 한인사에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번 행사를 앞두고 그래도 간단한 좀 우리 동포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번 경연 대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국악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전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이 창을 부를 때 내가 가야금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시댁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게 해가지고 수십 년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 나이에 이 국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저는 이 행복은 이루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국악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시는 우리 에스터 선생님. 네. 이번 행사도 우리 동포들한테 모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선혜 이사님께서도 예. 아주 열정적으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동포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악은 물론 그 국악인들로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해외에 계시는 그 미국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 국악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시고 또 이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국악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해외에 있는 이 우리 국민 자체들도 이걸 전부 다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와 이 음악을 그러니까 소위 그 민속 음악을 받아들여서 많이 그 우리 동포들이 이제 동포들에게 함께 많이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어울릴 수 있도록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네. 축제가 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네.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악 얘기하다 보니까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싶네요. 우리가 아무리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국악이라는 것은 우리 김치찌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된장찌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25일 날은 우리의 마음의 된장찌개, 마음의 김치찌개를 구경도 하고 먹으러 갑시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